샬롬 샬롬 코브스 목사입니다. 코브스 목사 이슬 한 바퀴 오늘은 기브온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오늘은 조일성 선교사님께서 이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너무 귀한 중요한 장소에 왔습니다. 네, 너무 덥지도 않고. 네. 아주 정말 쾌적한 날씨예요. 네네. 이런 날씨는 이스라엘에서 만나보기 쉽지 않죠. 5월달에 더운데. 맞아요. 아무래도 이거 촬영하면서 다니면 힘드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잘 다니라고 날씨까지 너무 구름도 끼고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제주로 보이는 이런 흔적들은 뭘까요? 지금 뒤로 보이시는 데가 저희가 서 있는 데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 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가 기브온 산당인데 너무 많이 알듯이 솔로몬이 맞아요.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장소가 여기인데 사실 맞아요. 그보다도 더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중요한 전쟁과 그런 곳이 있었던 맞아요. 곳인데 여호수아가 그 연합군과 아무리 연합군과 싸울 때 네네. 태양아 너 기브온 골짜기에 몸을지어다 그 유명한 곳이 기브온 여기에서 기도를 드렸던 곳이 여기입니다. 아, 성경에 보면 한 53번 정도 기브온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그렇죠. 지금 그 뒤에 보시는 건물이 보면은 지금 저기 이쪽 편은 사원이에요. 모스크죠. 모스크 사원이고 네. 저쪽 편은 또 회당입니다. 아, 그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회당 있는 자리에는 또 비잔틴 교회가 그렇죠. 세워졌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네. 예, 비잔틴 그러니까 그 전에 십자군 전쟁 때도 여기가 요새로 사용되면서 또 네. 교회가 있었던 곳이고 네. 그 전에는 비잔틴 교회가 있었던 곳이고 또 그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아, 또 그렇군요.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자리에 정말 그 성경의 모든 역사가 네. 있는 곳이 여기고 지금도 같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성막을 네. 우리가 이제 추적해 보면 길갈에 먼저 갔었고 네네. 그다음에 실로로 갔고 실로로 갔죠. 그 실로로 갔던 네, 그 네, 실로가 지금 보면 네. 저쪽 방향이거든요. 네. 예, 예. 저기 저희가 나중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네. 아마 실로가 보일 겁니다. 그 산지가 실로 자체는 안 보이지만 그렇구나. 정현우 박사님과 그 네. 실로에 가서 네. 자세한 코브스 목사 이슬 한 바퀴 한 편을 찍었기 그러셨죠.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실로로 눈에 갔다가. 환합니다. 그렇죠. 네. 그 실로로 갔던 이 법궤가 네. 다시 어디로 이동하죠? 노비라는 곳인데 네. 예루살렘 뒤에 이사위아라는 그 동네인데 아주 프렌치 힐 그 히브리데에 아주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아, 히브리데 가까운데. 가까운 그 뒤에 거기서 또 잠깐 있다가 그러다가 기브온으로 왔죠. 기브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뺏기게 되죠. 뺏기게 된 것이 아마 기브온. 그러니까 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나갔던 전쟁에서 결국 뺏기게 되고, 뺏기게 되고. 그래서 네. 벳세메스로 또 법궤가 또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네. 네. 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이보다도 네. 중요한 성지가 없다. 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아직 저기 위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올라가게 되면 또 여기가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사울의 고향이었고 또 너무 그 재미있는 성경의 수류 중에 하나가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막 온 이 땅을 점령을 할 때 그 소식이 다 들려서 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이렇게 화친을 맺기로 작정을 했는데 속여서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신발이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막 떡도 오래된 걸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길갈이 지금 저쪽 방향의 길갈인데 네. 거기가 하루 길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먼 길을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먼 길을 화치를 하러 왔습니다. 아주 연기에 능한 사람이에요. 연기에 능했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여호수아가 감동을 했겠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아주 그냥 거기에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화치를 한 거죠. 사인을 해버렸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뭐 네게브 사막부터 온 기본까지 온 땅을 점령을 했는데 유일하게 화친을 맺고 점령을 당하지 않은 곳이 기본 사람들이고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살게 됐군요. 살게 돼서 네.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그랬구나. 됐고. 그렇구나. 기본 사람을 또 해치려고 했던 연합군 아모리 그 연합군이 네. 이제 여호수아와 싸우게 되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에 내셔서 네. 그들을 혼내주는데 우박이 내리고 네네. 그리고 태양이 머물게 하고 그랬던 곳이죠. 네, 그런 그 역사적인 네. 그런 장소가 이 기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저 태양이 이곳에 머물렀던 네, 그런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지금 그 룻과 나오미 영화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제가 잠깐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기본 사람들도 네. 그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대적을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속이기는 했지만 그렇죠. 화치를 맺어서 루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고백은 안 했지만 이들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나무를 패고 나중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을 때에 네. 성전 건축을 재건축을 수축을 한 그게 기본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예, 이방인이었지만 네. 지혜롭게 하나님 편에 서서 네네. 이스라엘 편에 선 바람에 네. 살아남게 되고 살아남게 결국은 되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전을 공사에 네. 또 참여하게 참여하게 되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라 맞아요. 룻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이곳은 사무엘의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사무엘의 어떤 그 활약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무엘의 고향이 지금 저기 올라가서 한번 볼 텐데 네. 여기에서 사무엘의 고향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고향에서 멀지 않는 저쪽에가 이제 실로인데요. 네. 위에서 보면은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 기브온은 뜻이 높다란 뜻이기도 하고 네네. 투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네. 하는데 네. 어쩌면 이 기브온 이 샘물도 있고 네. 또 높은 이런 요새와 같은 이런 산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당이 있었겠죠. 네네.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 네. 그런데 이 산당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루에 하나씩 드렸는지 아니면 한 번에 드렸는지는 한 번에 1,000번을 드렸는지 그러니까 네네. 그 부분은 정확히 성경에 언급하지 않지만 네네. 그러나 감동이죠. 하나님 앞에 당연이죠. 어떻게 그 네. 그런 제사를 드렸을까? 네. 그래서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하나님 감동을 끌어냈던 네. 그 장소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건 우리가 너무 감동인데요. 한번 올라가면서 한번 네 올라가시면서 볼까요? 하시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축복을 우리 그 코뿔소 팀들에게 축복을 좀 팡팡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이라도 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할 때는 그들에게도 같은 복으로 내려달라고 했던 것이 여기거든요. 아, 그 솔로몬의 축복.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0번제를 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올라가면서 정말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랑하고 하는 코뿔소 시청자들에게 네. 그 축복이 주어지기를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면 아멘. 좋겠죠. 제가 한번 여기서 선포 한번 할게요. 네네, 하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이라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선포가 우리 코뿔소 시청자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코뿔소 시청자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멘. 형통함이 임하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브온 산지에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샬롬을 선포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아멘.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꼭대기로 아, 올라가시면 네. 근데 이 모스크 안에서 네. 그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허락을 하네요. 예. 잠겼지 않았을까? 오, 열렸어. 열렸습니다. 이야. 들어오시죠. 비둘기 한 마리가 네, 들어와 있어. 네, 지금 저기 저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1,000 계단처럼 높게 보이는 그런 계단입니다. 그렇군요. 올라가야 돼요. 저기 봐요. 비둘기도 봐요. 네, 비둘기 네. 집이 됐어요. 네. 봐요. 이 아이들 저 아이들 봐요.
마음껏 애들이 자유롭게 집처럼 사용하게 됐네요. 올라가시죠. 네, 올라가시죠. 괜찮나요? 와. 네, 나가시죠. 오케이. 살롬 살롬. 예, 이 꼭대기 올라와 보니까 더 높이 보이는데. 네. 저쪽 그 탑이 네. 저기 감남산 탑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빌딩이 크게 두 개 있잖아요. 네. 저기가 프렌치힐입니다. 저희가 센터가 있는 데가 저기에. 아, 저기군요. 네. 그래, 에르사렘 도시가 바로 보이는구나. 네, 네. 그리고 그쪽에 하나 더 있는 데가 히데, 히브리데의 그 탑이 보이고. 탑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데가 승천교회. 승천교회. 네, 이 끝쪽에 있는 거는 감남산의 러시안교회 탑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감남산이 그대로 보이고, 저기 황금동 끝에 조금 꼭대기 황금빛 보이세요? 아, 네, 네, 네. 어디 쪽에? 지금. 어, 보이네. 네, 조금 보이네. 이쪽이 올드 시티네. 네, 그렇죠. 아, 이쪽이 올드 시티 맞아요. 네, 올드 시티고. 아.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가 지금 목사님이 머무시는 벤 예후다 거리에. 네.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눈에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네. 이게 지금 그 올드 시티는 곧 이제 성전산이죠. 네, 그렇죠. 네, 성전산이 바로 내다보이는 곳에 네. 기본 산지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또 와보시면 네, 이쪽으로 이제 정말 여기는 360도로 다 온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네네. 바로 이곳을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산지가 대단히 중요한 산지가 네. 되겠죠. 그 지금 여기 밑에 저기 바로 보시면 여기 그림처럼 네. 그러니까 기브온의 어떤 유적이 또 이제 남아있는 저기가 저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브온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쪽 밑에 네네. 저 산지 네 저 산지 저 주변으로 도시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사무엘이 여기 무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비 사무엘, 사무엘 선지자의 네, 고향이 고향인가요? 아.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리고 저쪽으로가 지금 여기가 그 지금 저기가 감람산이고요. 저쪽에는 팔레스타인 수도 라말라가 지금 저쪽이에요. 아, 팔레스타인 수도. 네, 네. 라말라가 저쪽이고 그리고 저쪽으로 더 올라가면 그쪽이 길갈 방향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팔레스타인 수도에 야곱이 잠들었던 네네. 아니 저기 그 돌베개로 잠들었던 그곳이 베델이 그렇죠. 그러니까 베델이죠. 베델이 네. 저기 라말라 끝자락에 그러니까 저쪽에 있겠다. 길갈로 올라가는 방향에 베델이 있습니다. 거기 베델이군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그 비옥한 땅처럼 보여요. 나무들이 유난히 많고 네네. 그리고 샘이 있기 때문이겠죠. 보세요. 그렇죠. 저기죠. 예, 이런 그 곡식들이 여기 포도나무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가 많은 도시였다. 아, 네. 기록에 보니까 이 기본 샘이 있다고 기본 나오죠. 기본 샘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예, 아름다운 이런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네. 누구나 탐내는 곳이 아니었나. 그래서 특별히 이쪽이 이렇게 수풀이 우겨지는 거 보니까 네. 이쪽 샘의 어떤 그런 그 이 샘의 그 나무들이 네, 네. 이 물을 먹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보통 요새라든지 산당이라든지 그런 어쨌든 제일 높은 곳에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 봐도 온 저기 산들이 다 여기보다 낮잖아요. 아, 그래. 네. 이 산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하나의 워치하는. 워치하는. 그리고 장소였다. 그 성막이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도 성막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지만 항상 이곳을 사모하지 않았을까? 성막이 있는 곳을 그렇죠. 그렇게
아, 예루살렘의 또 이곳을 바라봤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언젠간 저 성막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예, 그러다가 이제 법궤를 뺏긴 거죠. 뺏기게 되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법궤를 뺏기지 않으려 하면서 네. 이제 예루살렘 다시장막으로 예, 옮겨지는 네. 그런 그 법궤의 길을 연구해 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겠죠. 예, 재밌을 근데 여기 것 같아요. 올라와 보니까 예. 그 여호수아처럼 좀 흉내를 한번 내셔서 이렇게 뭐 태양아 한번 해볼까요? 네. 멈춰라. 제가 문제가 되니까. 제가 그 아니면 아니, 저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저는 엔드타임에 100만 명을 신부들로 깨우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기본 산지에서 코프소 TV를 통해서 네. 100만 명의 신부는 깨어날지어다. 아,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여기 정말. 여기 올라오시죠. 네. 아,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올라오셔서 네. 여기, 와, 네, 여기서 여기 산타네. 볼게 정말 외치겠습니다. 네. 코프소 네. TV를 통해 100만 명의 신부는 깨어날지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네, 거예요. 네, 네. 코프소 TV를 통해 100만 명의 신부는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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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깨어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네, 제 이름이 잉글리시 네. 네임으로 자셔예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자셔가 너무 많아서 네. 여기서 자셔 해버리면 누가 누가 헷갈려서 그냥 패스박으로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자샤로 다시 네. 네. 네, 강력하게 100만 명을 외쳤는데 외치고 나니까 아, 심장이 막 네, 뛰네요. 네, 오, 아멘, 아멘. 이 여기가 360도 둘러서 다 지경이 보이는데 네. 정말 그 요소가 취한 땅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100만 명의 신부들이 정말 이 땅도 취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가 될 것이 막 확신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열방과 네. 그리고 마지막 땅끝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정말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아멘. 가시죠. 네, 우리가 이제 꼭대기 올라가서 네. 선포도 하고 또 높은 전망을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죠? 이제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로 와서 기도하고 지금도 들어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보시면 이 빌딩 이쪽은 이제 회당이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고 저쪽에는 지금 그 모스크고 아, 그러니까 아랍인도 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가끔씩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네네.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고 네. 기도처로서 허락을 해주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유대인 회당이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가 네. 비잔틴 시대의 교회였던 자리 위에 이곳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하...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성막에 있던 자리고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오시면 이제 항상 여기 남자와 여자 따로 그 뭐 이렇게 다윗의 묘도 그렇고 다 따로따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네. 남자분들이 들어가고 이쪽은 여자분들이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시죠. 네. 사장님이 잘 찍으시더라고요. 잘 찍어요. 네, 이곳이 회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회당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또 말씀도 나누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Why you come here? Why do you come here? Oh, I'm not good in it, but okay. But I'm a bus driver. So I brought over here the woman who came over here. This over here, I don't know how you say it in English, a Navi, it's called. Navi, yes. How do you say it in English? Tomb. Okay. No, the prophet. Okay. Shmuel HaNavi, his name is Shmuel. And he was very holy, and from when he was born, he was holy. And so it's very, whatever you beg over here and you ask, hopefully he did what he was supposed to do and
He helped. Where's the tea? Can you call Mrs. Shapira? 이분이 좀 형이 남의 사모예. Mrs. Shapira, she's very good.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의 무덤이고 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 많은 것들이 응답이 돼서 여기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I'm gonna try to call. 저 여자분도 좀 인터뷰 좀 할까요? So are you Jew? Are you Jew? Yes, we're Jewish. Where are you from? So I'm from New York. New York. So you came to tour of this place. Yes. Wow. I see. I can go see if she's ready. Okay, sure, sure. Okay. 그 여기 이 정통 예, 정통 유대인들을 데리고 온 투어 가이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죠. 뭐 혹시라도 그냥 say hi 해가지고. 막 저런 분 인터뷰하면 좋은데 say hi 하고 그냥 가서 한번 hi 한번 해볼까요? 어, 그래요. 저렇게 이렇게 shalom. Do you speak English? Little bit? Ivrit. No English? No. No. Can you explain about this place in Hebrew? It's okay, English or Hebrew? Yeah. Here it's Shmuel Hanavi. You know Shmuel? Yes, Shmuel. Shmuel. Oh, you know, yes, you know Shmuel. Yes. Okay. So Shmuel, he was when Israel was very, very. Difficult times. Yes, and they not believe in God. Yes. Nobody not believe in God. They believe in wood and like the Christian. Idol. Like, idol. And Shmuel Hanavi, he was like his father. He's go in all the all Israel. Yes. Take the people, tell them come here. And now I show you what he.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고 그랬더니. He bring them here. 미스바로 모이라 해서. And explain and. You should see this stone. Yes. This is three. Yes. Another one. It was there, but it's broke. Okay. They took the cow. Yes. There and make him like this. And okay. Then there is something. They place all the blood go there. Ah. And make it. They said when Beit HaMikdash. Yes. It's the place of the God. Yes. In Jerusalem. Yes. When we building him, we make like this for the God. Yes. God is not want to eat. He want if someone make a problem, something not good, so even he think about something not good, so he's bring. If he's rich, he's bring cow. If he's not sacrifice so rich, yes, sacrifice for the God. Yes. And God want the smell of the mind of the man. He's not want the cow or the God not eat, but he's want the feeling of the people that they said I'm sorry God. And why we make like this with the cow and the all the things what we bring for the God, it's example for us when the rabbi is make the cow like this. Yes. I was to be like this because I make problem. Now I want to be good. I want to be for God. So I bring this and I feel like I'm the blood of me is rich. Wow,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And when they make how we say the light. Yes. Light, you say, I was to be like this. Mm-hmm. All the things. So he's the Shmuel Hanavi bring them here and Tevatel Haim, I don't know good English. It's okay, it's okay, can, great. Just because Shlomo Amesh, Shmuel Hanavi. Yes. Forgive. Can I explain to this? 이분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저 자리가 그 사무엘이 지금 저기 기둥이 세 개인데 원래 네 개였대요. 저기서 번제단을. Okay, 번제단. Okay, okay. Thank you so much. What's your name? 기본이 어딘가 몰라요. 아니. 미스바. 미스바. Miss here. Where is Mitzvah? Samuel called everybody to come to pray. Yeah, is it here? Where? 여기가 Mitzvah. This is his home.
여기가 사모엘의 고향이었고 his grave there. 여기가 무덤도 있고요. And his mother too, she's here. 그 저기 사모엘의 어머니 한나도 여기가 네.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So, that, so 그래서 그러니까 미츠바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여기 so it's here. 미츠바 아니 근데 지금은 where 미츠바 so the when Samuel called Mitzvah all this 지역이 그래서 even, 아마 여기 even Shaul Saul came to Shmuel. Yes. He wanted to kill David. Yes, David. Uh-huh. He's jealous of him. Yes. So when he come here. Yes. So God, Salchabo Echorim. אתה דיבר פה צלח בו את הזה, את רוח הקודש, כן, כן. God give him like good mind, spirit, yes. And then he was like this. He said, oh God, what do I do? He's not want to.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미스바고 여러 중요한 곳이나 사울도 데이빗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다가도 여기로 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분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저기가 번제단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대고 번제단인데 사모엘하고 다 제사장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제 막 짐승을 그 소를 태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소가 아니라 그 태우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회개의 냄새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그 실제 그 모든 행동이 사실은 마음의 진정한 회개를 들으셔야 되고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제사장이 소를 잡을 때에 네. 잡는데 제사장이 자기가 그 소처럼 나도 이렇게 희생돼야 되는 사람인데 죄를 회개하면서 소를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생제물에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데 꼭 그런 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이 소를 잡을 때에 나의 죄다. 내가 희생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그렇죠. 메시아가 알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그렇게 장자를 일도 통과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단번에 그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네.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이 그 이분들 이렇게 눈을 보면 네. 이제 이분들의 눈에 엄청난 눈물이 그 흐를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의 눈을 바라보면 네네. 다 이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은 이들이 네. 하나님께서 그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이들이 네. 혹시라도 알아볼까 봐.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대안이니까. 네, 온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이들이 그렇죠. 이제 비로소 눈을 열고 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듣고 그렇죠. 깨달을까 봐 두렵다라는 말씀을 왜 했는지를 이제 제가 알겠는 거예요. 네. 그러나 때가 됐으니까 네. 이들의 마음에 이제 뭔가 더 힘이 하나마 이게 이제 보기 시작할 거고 네. 나중에 선명하게 보일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이죠. 네. 저분이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분이 예수님이야라는 말이 막 하고 싶지만 또 이제 맞아 그렇죠. 언젠가는 저분이 깨닫고 네네. 곧 오실 그 주님을 네. 정말 맞이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그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런 그 나의 헵시바야 네, 꿀라야 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저 인터뷰로 호호도 오신 것 같아요. 한마디 잠깐 물어볼까요? We are 이러다 사무엘 나비 사무엘 is like we you know he was incredible prophet from 네. Korea. 한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Do you know 한국에 Korea?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Do you know Korea? Yeah, yeah. Oh, you know Korea? No, yeah. You know how do you know Korea? No, I don't know. You heard? You heard the Korea? Yeah, I tried to learn Korean. South Korea. Can you speak Korean?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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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well did you learn? No, a little bit. I tried learning. Because we are, yeah, we are God of Israel is our God. So we want to introduce here Samuel, Nabi Samuel. God of Israel, Jehovah God. Yes, and we are Christian, but we stand with Israel together. Because God says, bless Israel. Bless, you know, pray for Jerusalem. So we are Christian, but we are praying for Jerusalem. We pray for the Jewish people. He helped Aliyah.
Really? Yes. He from come the. Here. What do you do? What do we do? We want to introduce all this to the Korean people. Oh, they're taking videos. Kopurso. Say hi, Kopurso. Hi, Kopu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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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urso TV. It is a Kopurso TV is a channel, and he goes all over and introducing Israel and raising people to support Israel. Yeah, so. And a little bit Korean, like,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Oh. Why do you like Korea? I like, I don't know, I like. 모르는데 그냥 좋답니다. We like Israel too. Yeah. We love Israel. We love Jewish people. 웃는 미소가 아름답다고. Your smile is beautiful too. Thank you. Yeah. Shalom, Yom Tov. 사무엘 엄마의 무덤도 있구나. 예, 사무엘 엄마 한나의 무덤도. 그러니까 여기가 사무엘의 고향이라는 거죠. 어. 예.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쫙 다 보이니까. 어, 그렇네. 여기는 뭘까요? 여기도 요새겠죠? 네네, 요새고, 네. 저기 앞에, 바로 저게 2차 성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좀 얘기 좀 나누죠. 네네, 예수님 당시에 유적이 있는, 다 있는 거예요. 네, 성사님, 우리가, 해당을 이렇게, 방문하고, 또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네. 해당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바뀌었지만은, 그 자리는, 사무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나비 사무엘을,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사랑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정말 그 최고의 이 선지자였으니까. 네. 이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죠. 네, 아까 그분이 얘기한 게 그 사무엘이 특별히 위대한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고 할 때에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서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를 하게 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곳에 지금 모스크가 좀 세워져 있고 저 뒤에 해당인데 제가 참 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에 사무엘이 묻히고 여기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할 것이고 바벨론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선포했던 하나냐가 활동했던 그러니까 어쩌면 같이 가장 중요한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미스바였군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 온 이 이곳이 기본이기도 하지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던 곳이고.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기본 곧 미스바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아 그러니까 기본이 곧 미스바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울 왕가 그 이스보셋 왕가가 사울이 죽자 바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또 유다 왕국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두 왕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울의 그 왕가에 이스보셋을 세웠던 그 장군들이 이 다윗을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왔잖아요. 몰려왔고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쟁의 터전이었어요. 전쟁의 터전이고 또 회개의 장소고 회복의 장소고 그러니까 아까도 사울이 그 다윗을 쫓아서 올 때도 여기에서는 그 막 그냥 그 회개 그러니까 그 분노와 이렇게 막 그 욕심과 이 모든 가득 찼던 사람이 여기에 와서는 회개를 했던 맞아요. 그런 또 장소라는 것이 그게 라마 라욧이라는 곳도 그런 장소였는데 이 기브온 또한 그런 장소였군요.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왕과 이스보셋의 그 군대가 패하고 도망갔고 이제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했던 곳이 바로 또 이곳이기도 하죠. 제가 이번에 목사님 여기 이제 올라오면서 저도 설치를 하면서 성막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보니까 성막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죠. 중심이고 그러니까 그 곳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 안에 주님의 여호와의 임재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 갈 때 같이 움직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와 성막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또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 길갈 또 실로 그렇죠. 그리고 기브온 그다음에 롯
네. 롯이라고 부르나요? 네, 노비. 예, 히브리 네. 대학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네. 다윗의 장막으로 네. 통해서. 네. 물론 한번 또 법궤를 뺏겨온 수치가 있었지만. 네. 그런 곳에 또 기도의 집을 하는 그런 네. 기도 센터를 하는 것도. 네. 다음에는 예, 길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길갈로 가서 양고기를 고먹죠. 네. 근데 양고기를 고먹는 것보다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거기 성막이 있던 자리에서 또 한번. 맞아요. 거기서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수치를 굴려보내기도 하고. 아멘, 아멘. 네, 거기서 네. 그 유대인 정착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착한 유대인들이 네. 정말 예수 하마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네. 기도의 집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썼는데 네. 그 단어도 참 아름다운 단어로 생각해요. 네, 네. 그 House of Play라는 말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영적 작전실, 저는 오름 기도 운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군대가 그 이렇게 움직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호수아가 이 기본서 하체를 맬 때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결국은 작전실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그 용사이시다. 그리고 네. 하나님은 총사령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군대의 지휘관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만군의 왕이시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이끈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떤 전쟁이든 무릎 꿇고 하나님 치러 올라가리니까 말리니까는 엎드렸던 다윗왕처럼 언제나 치러 가리니까 말리니까 네. 물었던 다윗왕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오름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작전시라고 부르거든요. 오름이라고 부르는데 네. 저는 이스라엘의 이 땅에도 이제는 언제나 그냥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르는 묻는 네. 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 물음의 명령을 따랐던 전쟁은 진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했던 전쟁은 아주 약한 아이성을 패했듯이 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작전실 기도 운동이 됐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 길갈도 하나의 길갈 작전실로 네 길갈 작전실이었으면 좋겠다. 길갈이 또 실제로 작전 네 그렇죠. 길갈이 또 실제로 작전실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길갈 작전실도 좋네요. 네, 네 저는 네. 그게 그 네. 운동이 네. 정말 이 땅에 또 더 일어난다면 네. 좋겠다. 네, 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네, 네. 네 그리고 아, 네. 그 여호수아가 작전을 펼치면서 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작전 엎드렸던 것이 작전실이니까 네. 저는 네, 그런 마음이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다른 방향의 각도에 지금 앵글을 잡았는데요. 네. 이쪽도 요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아마 십자군의 하나의 그 요새적인 성터처럼 보이네요. 네네. 이쪽은 그렇죠? 십자군 때에 남아있는 유적인데 네. 이제 조금 더 이쪽으로 가시면 제2성전 때 예수님 당시 성전 때에 네. 또 유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정말 이 중요한 이 장소에 네. 모든 그 시대의 유적도 남아있고 그 역사가 남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지금 남아 있는 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적도 한번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사무엘의 무덤은 해당 그렇죠. 안에 있죠. 해당이면서 사무엘의 무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끌어안고 막 그 네. 기도하는 모습을 네,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사무엘의 무덤이고 네. 또 여자에 해당 내가 못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것은 한나의 무덤 있지 않을까요? 아, 그 사무엘 무덤을 같이 나눠서 그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저희 한국 문화는 네. 좀 무덤을 좀 무서워한다든지, 그렇죠. 좀 약간 꺼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유대인 여기 사람들은 무덤을 특별히 선지자라든지 이런 무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네. 다른 데를 가지 않고 다윗의 무덤도 그렇고 또 라헬의 무덤도 그렇고 사무엘 무덤 이런 모든 그 무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축복에 어떻게 거기에서 기도할 때 더 큰 축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그런 네. 또 생각하는 그래서 그 있습니다. 무덤 내려가시죠. 네. 저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뉴욕에서 왔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뉴욕에서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여기에 이 소중한 장소니까 그렇군요. 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네. 자, 성교사님 이곳에 네. 그 솔로몬이
2000번째로 드렸던 장소라고 하는데 소개 좀 해줄까요? 네, 여기가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지금 저기 보시면 기둥이 네. 지금 세 개 있는 기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게 원래 기둥이 네 개였고 하나는 소실됐군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럴 때에 네.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회개 운동이라고 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런가 하면 여기서 번제를 드렸던 저기가 번제단이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드렸던 것이 아니고 네네네. 이건 사무엘이 그렇죠. 네, 드렸던 번제단. 네, 사무엘 회개 번제단이군요. 그것은 번제단이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아까 정통 유대인 그분이 저희와 잠깐 대화하면서 나눴던 것이 네. 그 번제를 드리고 소를 잡아서 하고 고기를 떠서 올리고 하는데 진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슨 고기나 태우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와서 또 보니까 저렇게 근데 어쨌든 저 하나를 아마 누가 저게 자연적으로 무너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누군가가 저 기둥 하나를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아마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군요. 4개 있었던 네. 번제단을 드렸던 것이라고 이곳이 합니다. 이제 회개의 번제를 드렸던 곳이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네. 또 회개의 기도를 외쳤던 곳이니까요. 네. 어쩌면 이 번제단은 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의 돌이지만 네. 산 증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저렇게 남아있는 게 참 그렇죠. 교훈도 되고 감사하네요. 그 제가 사무엘 선지자가 네. 이게 그 소를 올려놓고 번제를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여요. 네. 그 막 불이 타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감동입니다. 그리고 막 백성들이 이 번제를 보면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제 눈에 선한데 네. 이곳에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번제단이었으니까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이 장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럴 수 있죠. 네네. 맞아요. 놀랍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산당 이곳을 둘러봤는데요. 너무나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장소이죠. 10km가 채 안 되는 그런 장소에 있고 저 성전산이 보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아일란 골짜기에 달을 머물게 하고 기브온 골짜기에 해를 머물라는 여호수아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이 사무엘 선지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무엘의 큰 외침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00번째 드렸던 그 솔로몬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제 가슴 속에 스며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곳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왕을 하나님이 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 나비 사무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곳에 묻히고 또 그 어미, 그 아름다운 여인, 기도의 여인 한나가 이곳에 묻히기도 했던 바로 이 장소에 서 있는 것만으로 큰 영광입니다. 고프소 TV 시청자들에게 이것을 소개하시는 것은 그 축복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용사의 심장, 또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다윗 왕과 그 한나, 그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이곳에 스쳐 지나가면서 등장하는 그런 많은 스토리들을 우리 조희정 성사님과 함께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 있는 성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성지가 아니고 언약과 함께 펼쳐지는 성지 탐험, 코프소 목사 이스라엘 받기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코프소 TV를 통해 100만 명의 신문은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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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